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 자, 그 남자 이거 덜렁.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그냥 바로 노골적으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고 우측 상단에 19금 동그라미 땅땅땅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 그냥 얘기할게요. 19금 달았으니까. 꼬추가 큰 남자. 어디서 겉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 클까 안 클까를 어디서 판단해야 될까요? 벗겨보자면 어떻게 알아? 아이 그럼요. 자, 예를 들자면 홍합도 이거 까봐야 속 안에 살이 있는지 조개도 까봐야 하는 거고. 네. 막말로 뭐 우리가 음식 사 먹는 것도 뜯어봐야 하는 거고. 그럼요.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신체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데 팔이 손이 좀 큰 사람. 비율이. 네. 손이 좀 큰 사람은 조금 크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조금 어느 정도 되는데 키에 비해서 손이 좀 크거나. 아, 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노홍철.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키가 작은데 손만 크다고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발이 큰 사람들. 신체적인 부위가 굵직굵직한 사람들. 네. 코도 크거나 왜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턱이 이렇게 두툼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 말고 이렇게 각졌거나.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사례인데. 네.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부위를 관찰하려고 5,000명인가 두고. 네. 이 왼쪽 눈과 눈 중앙과 코 중앙의 요 사이가 거진 그냥 일반 사이즈래. 일반 사이즈. 한 요 정도가. 네네네네네네네. 오, 작네. 근데 그 크기라는 게 중요할까 싶어. 어떤 여성분은 사실 큰 거 싫어해. 남자도 이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네. 어떤 사람은 이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만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막말로 반대로 여자분 같은 경우도 질이 크거나 작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깊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작은 사람이 큰 게 해봐. 합체가 해봐. 힘들 거 아니오. 그죠? 어? 근데 여자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 크기보다는 분위기. 무드. 예. 약간 그 로맨스. 그렇죠. 심적인 거. 이 성적인 코드가 잘 맞아야 돼요. 네. 그 속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막말로 이 남자가 크기가 크지 않아도 이게 속공합이 맞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크기보다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속력.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아무리 이만한 거 막 되게 커. 진짜 막 거의 많이 할 정도로 커. 네. 근데 만약에 쇽쇽쇽 하고 끝나봐. 세 번 만에. 어.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속력이라고 하는 이 정력 있잖아요. 남자의 정력이 뭐 멀리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모든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지속력도 있고 뭔가 테크닉적으로도 있고 뭔가 무드도 되게 좋고 이 부분을 판단을 하려면 외향적으로 어딜 봐야 되나요? 그건 외향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심성을 봐야겠죠? 오. 자, 여자분들 명심하세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거나 네.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을 알라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라면 대형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종업원한테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봐. 아, 그게 그거 답이야. 오. 남한테 하는 행동을 이 친절한 사람은 나한테도 친절한 거야. 근데 막대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막대해. 실제로. 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부부, 우리 연인 관계를 위해서 남자가 노력을 하겠지.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뿔뚝하면은 그냥 돌진해야 돼. 그게 뭐 그렇죠. 본능상. 네. 뿔뚝하고 으악 해야 돼. 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와 그 상황과 그 야릇함과 막 네. 뭐 이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성향이 다르다. 그 또 여자는 시동 걸리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도 평상시의 성향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잠자리에서도 아껴주고 사랑하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잠자리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싶어. 그죠? 그렇죠. 내 여자를 위해서 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족하고 이런 부분을 좋아해. 하다못해 막 여자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야. 근데 얘가 성향이 그래. 막 자식 이러고. 맞는 거 좋아하고. 그럼 남자도 바뀌어. 그 어떤 미국의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 연인과 내 와이프를 생각을 한다면 잠자리 후에 네. 핸드폰을 보지 말고 혹은 담배를 피지 말고 한 번 꼭 안아주거나 네. 사랑한다고 해줘라. 여자는 그 한마디가 정말 결정적이다 이거지. 그럼요. 자, 오늘 굉장히 야릇하고 노골적이게 시작을 했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 또 찍어놨습니다. 저에게 스스로 칭찬을 좀 해봐요.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신나고 야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